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북상하는 태풍이 이번 주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오는 6일 새벽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에 상륙한 뒤 6일에서 7일 사이에는 남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태풍의 진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추후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함에 따라 도내 콤바인 11,000대를 동원해 벼를 조기 수확하고 과일도 조기 수확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이 강풍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끈을 설치하는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벼의 경우 재배 면적 15만 5천 헥타르 가운데 지금까지 14,000 헥타르 9%가 수확을 마쳤고 배는 2,330 헥타르 중 80%, 사과는 357 헥타르 중 20%가 수확이 완료됐습니다. 네,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전시회들이 열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에 생생한 사진 자료가 화폭으로 옮겨졌고 또 지역 최초로 민화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가들의 손을 거쳐 그림으로 가공된 70년 전 자료들이 실제 사진보다 더 처절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던 생생한 당시의 목격담이 영상 자료로 흘러나옵니다. 흐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죄 없는 학생들을 꿇고 가다가 또 젊은 청년이 있으면 또 싣고.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 여수지역신문협회가 마련한 여순항쟁 기록전.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화폭으로 옮겨져 색다른 감흥을 선사하고 다양한 기록물과 영상자료들은 역사의 무게를 더해줍니다. 지역민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여순의 성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순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부들에서 악용되면서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심어지게 됐는가 이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의 전시회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주요 미술관들의 새로운 기획 테마가 되고 있는 민화. 전통 그대로의 작품과 현대적 감각을 입힌 그림들이 적절하게 섞이고 여기에 서예가의 식구가 어우러져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현대적인 그런 감각이 뒤지지 않고 또 색채도 좀 화려하고 정감이 있고. 깊어가는 가을, 공감과 사색의 여유를 선사하는 전시회들. 여순항쟁 70주년 기록전은 이달 27일까지, 서국화 작가의 첫 민화 개인전은 오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지금까지 세 차례 폐기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론 채택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여순사건은 역사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늦었지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여수시 율촌면의 한 선착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32살 이모 씨 등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탄 이 씨 등을 발견했지만 모두 숨진 상태였고 차량에서는 연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주소지가 각각 여수와 경기도, 전북인 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선장과 승객 등 19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엔진에서 갑자기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3시 15분쯤에는 여수시 삼삼면에서 수리업체 직원 48살 이모 씨가 무거운 부품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 해경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여수의 한 종합병원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최근
여수 신기동의 한 병원이 마약성 약물을 파손하고도 25일 동안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 병원이 일반 행정 직원에게 약물 조제를 맡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성 약물을 취급하는 병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약물 관리 현황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역의 생태 명소들이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협조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면서 활용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널뛰넓은 갯벌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빛에 신기함이 가득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생소한 풍광도 잠시, 알고 있던 지식도 한껏 풀어냅니다. 이 암컷! 어떻게 알았어? 배 넓은 건 알을 풀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 지역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긍심과 함께 애향심도 쑥쑥 늘어갑니다. 가깝지만 와보지 못한 지역 명소들이 어느덧 학생들에게 친근한 야외 교실로 느껴집니다. 염생식물 전에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아름답고 예뻤어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생태체험학습은 올해로 두 번째. 지역 관광자원을 토대로 생태체험학습이 호응을 얻으면서 학생들은 물론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을에 여유가 넘쳐나는 갯벌과 갈대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걷는 곳곳이 학습장이자 놀이터가 됩니다. 특히 지역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다양한 체험학습도 가능해져 현장의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청과 협력하면서 지역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연이 주는 소중한 교훈을 담아가기 위해 학생들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천혜의 환경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공군이 민선 7기 변화와 개혁을 위해 군민 하나되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공군은 민선 7기 출범 3개월 만에 군민 하나되기 운동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최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의결했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질서 바로잡기 등 공직사회 5대 실천과제를 설정해 전 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 하나되기 운동은 지방선거 등으로 불가피하게 야기된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 추구를 위한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전남 동부지역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동부지원은 특히 국가산단이 밀집한 여수와 광양을 포함해 동부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과 각종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신 분석 장비를 갖추고 순천 율촌산단에 신설됐습니다. 최근 동부지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 등 관련 인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환경오염도 검사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연료를 판매하다 적발된 도내 주유소가 최근 5년여 동안 8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 지역에서 품질 부적합 연료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모두 83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의원은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량 연료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